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현재 e스포츠 리그는 팬들의 응원 소리와 함성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염병 때문인데요.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e스포츠 역시 무관중 진행 정도에 대처해서 머물지 않고 온라인 진행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결정을 100번 이해하고 찬성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 리그들이 대회 일정을 맞추는 데는 큰 신경을 쏟는 반면에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에는 무심해 보여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e스포츠 리그들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e스포츠 리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e스포츠 리그들은 온라인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인 LCK는 스프링 1라운드까지만 해도 무관중 진행이었지만 이번 2라운드부터는 온라인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펍지는 펍지 글로벌 대회인 PGS 선발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대표 4팀을 선발했고 오버워치 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지역 연고자답게 홈스탠드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되고 3, 4월 경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알렸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는 여전히 무기한 연기에서 머물러 있고요. 스타크래프트2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무관중 진행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멈춰있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게임 팬들은 정말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직접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고 응원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선수들과 맞닿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진행으로 인해 생긴 즐길거리의 공백을 e스포츠 리그들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재미있는 부가 컨텐츠를 리그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팬들을 챙기는 종목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올스타전을 기획한 카트라이더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재 카트라이더 리그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카트라이더 팬들은 카트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VOD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정확히는 하나생명 e스포츠 소속인 문호준 선수가 먼저 팬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의해서 오는 4월에 카트라이더 올스타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리그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들을 생각하는 것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e스포츠를 운영하는 넥슨이 준비한 게 아니라 문호준 선수와 한화생명팀이 먼저 준비했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요. 리그 주체보다 팬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선수와 게임팀이 대단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카트라이더는 팬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외이긴 한데 스타크래프트2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자체 부가 컨텐츠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대회가 있어서 경기를 접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그나마 덜합니다. 애초에 국내에서는 비주류 게임이라 리그 자체의 부가 컨텐츠를 기대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외의 리그에서는 부가 컨텐츠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리그이자 가장 사랑받는 리그인 LCK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1라운드 종료를 기점으로 진행하던 컨텐츠인 Sunday Night LCK, 즉 SNL은 현재 잠정 중단 상태이고 2라운드 시작 전에 진행했던 롤분 토론이 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결국엔 현재 LCK에도 별다른 볼거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 위클리 LCK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선수들과 해설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식으로라도 선수들과 대화하고 해설진이 아닌 친근한 형,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에요.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부가 콘텐츠 관련 영상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줘서 고맙다,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주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재미있는 콘텐츠 꾸준히 나와서 아쉬운 걸 달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팬들은 일찍이 아쉬움을 갖고 있던 거예요. 부디 e스포츠 리그들이 이런 팬들의 마음을 읽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리그가 유지되는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게임 팬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대중문화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문화는 그 문화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e스포츠라는 하나의 문화 역시 e스포츠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팬들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팬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리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팬들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달래준다면 팬들은 즐거운 만큼 해당 종목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게 분명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종목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레 커져서 리그가 팬들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결국엔 리그가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더 좋은 리그, 더 좋은 e스포츠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리그들이 팬들을 더 잘 챙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연대 농구팀의 감독 최희암 감독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 하는데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e스포츠 리그에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e스포츠도 팬들이 없으면 생산성 없이 키보드, 마우스 누르는 스포츠에서 그칠 테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e스포츠 리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팬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나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